가스가 막 두 개 피우려고 그러니까 살짝 그렇게 하네. 뭐 그래도 안주가 여러분들 아주 좀 좋아 보이네요. 그죠? 찹쌀순대 이것도 좋고 또 오징어찌개 요거는 또 미소가 이렇게 뚝뚝뚝 한방아버지님 10개 엄지척. 아 우리 또 한방아버지님 또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. 또 쭈꾸미 또 간만에 가끔 쭈꾸미가 생각이 나 그지? 또 쭈꾸미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워. 요즘이 쭈꾸미철이야? 그래? 지코 보니까 갑자기 술 땡기네. 그러면은 또 저기 그 가서 고추참치나 뭐 이렇게 편의점 오뎅이라도 하나 사와서 먹어. 술 땡기면 마셔야지. 오늘 같은 이제 불로 딱 이제 불금에. 야전상에 괜찮아? 내가 원래 또 군복 좀 진짜 잘 어울리죠. 원래 진짜 상남자들은 원래 여러분들 좀 제복이 되게 잘 어울릴 거야. 나무젓가락 쓰십시오. 봄 쭈꾸미, 가을 낙지. 캬, 그러네. 술 주문시키는데 몇 병까지일 겁니까? 아우, 근데 술은 그건 진짜 몰라. 어? 그날 그날 뭐 이렇게 한 잔 마셔보고 그 기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이지. 행복하겠습니다. 안주. 안주는 사실 여러분들 김치 하나만 있어도 다 행복할 수가 있어. 어? 오늘따라 군복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. 아따 저기 딱 이렇게 해서 콩나물 싸먹고 하면은 아주 맛있겠다. 쭈꾸미 볶음 아주 그냥 쭈꾸미가 아주 탱글탱글한 게 아주 좋아 보이네. 냄비는 여러분들 오징어찌개예요. 오징어찌개. 똑똑똑 히야다행님님 100개 엄지척. 아따 우리 또 히야다가 이렇게 와 또... 이제 두 병만 넘어가도 이제 힘든데 38에 대단하긴 하다. 이제 두 병만 넘어가도 네 히야다야. 아, 나 솔직히 그날은 조금 아니야 그날 그래도 술 많이 먹었어. 어떻게 보면 반설이 저 새끼가 막 계속 막 좀 뭐 오버하고 그래갖고 그날 여러분들 사람 몇 명이서 그 소주 몇 병 마셨냐? 어? 그날 한 소주 값만 한 돈 10만 원 나왔어. 정말로. 응? 그때 한 22병 마셨냐? 근데 사람이 한 7명인가 뭐하고 이제 이런데 거진 뭐 한 3, 4병씩 마셨네. 그지? 마지막, 아니, 각 한 병씩 먹고, 이제 이런 거는 뭐, 아, 소주 한 잔. 아이고, 좋았어. 그래도 우리, 또 히야다가,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. 히야다야. 그럼 내일은 어떻게 그, 우리 그, 연습하고 그때부터 올 거야? 응? 거기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. 아, 야, 미래주민 지코야. 돈 생각하지 마. 어?
돈 생각하지 마. 시앙남의 거. 뭐 방송 콘텐츠랑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지. 뭐 그 뭐 돈 뭐 얼마가 중요해? 이 시앙남의 거. 그냥 돈 생각하지 마. 어우 맛있겠다. 오징어찌개 존나 시원해 보이네. 오징어찌개 얘들아 두부 넣어갖고 딱 얼큰하게 칼칼하게 해서 먹으면은 아따 이 맛이 또 기가 막혀. 한잔 한잔. 자 오늘 여러분들 또 기가 막히게 또 한잔 하시죠. 우리 또 히야다 갖다 한번 또 쓱 또 열어주는데 자 짠! 크, 좋아, 좋아. 야, 오징어찌개 또 하나 또 크게 이렇게 좀 떠서. 그러니까 이제 그 저런 새끼들은 이제 그런 새끼들이지. 응? 뭐 내가 누구한테 깨졌네 뭐하고 하는 새끼들은 그냥 그 정도밖에 마인드가 안 되는 새끼들. 응? 그냥 혼자 사냥하러 다니는 거 누구 자동사냥하고 있고 이런 거 가서 뭐 죽이고 뭐고 그게 쎄 보이는 거냐? 그게 진짜 쎄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혈맹전으로 다 이제 요새전 어? 그런 이제 컨텐츠적인 이제 뭐가 이제 걸려 있고 이제 그런 거에서 보여주는 거야. 어 상남자들은 안 그래? 그런 거 뭐 맨날 뭐 사람 뭐 자동사냥 돌리는 거고 그냥 가서 죽이면 뭐 할 거야? 어? 딱 그냥 그런 거에서 보여줘야지 자기 딱 이제 실력은 어? 아, 어우 시원하다. 그러니까 우리 커맨더 친구들은 오늘 봐서 알 거야. 그런 딱 이제 자부심 갖고 살아. 자부심. 자, 한번 좀 쭈꾸미도 한번 먹어볼까요? 어우 쭈꾸미가 그래도 되게 탱글탱글해 보이네. 요 딱 이제 콩나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 근데 그게 아쉽네. 그냥 쭈꾸미만 먹으면 좀 약간 좀 허전하고 쭈꾸미 삼겹살 들어가야 그게 딱 쭈꾸미 하나에 딱 돼지고기 하나에 딱 야채 싸갖고 먹으면은 크게 깔끔한데 어? 그게 주삼이 맛있어. 너랑 좀 그냥 재밌어서 계속 들어오게 돼. 그래 고마워. 에이 쌈 있고 그러면은 좀 약간 이제 좀 배부르기만 하지. 미라스리 그래? 아, 근데 오늘 벌써 3시네. 벌써 3시. 와우, 순대가 맛있네. 야, 근데 이거 간이 이게 좀 에바다. 간 이런 거는 진짜 막 푹 쪄갖고 막 진짜, 퍽퍽, 안 퍽퍽하게 쫙 해서 부들부들하게 먹어야 맛있는데. 아까 포장해 와갖고 이제 이렇게 다시 데핀 거라 좀 약간 말라버렸네. 뚝뚝뚝 호두랑 놀자님. 엄마 우리 또 호두랑 놀자는 누구냐? 행님 5년 정도 전에 여친이랑 안간하게 탐돈 갈 때가 그립습니다. 기경이 행님도 연락 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서른 바라보네요. 꾸준하셔서 보기 좋습니다. 행님. 그래? 뭐 오랜만에 왔네. 또 팬가에 고맙다.
살짝 좀 줄여서 그러고 해야지. 응? 방송간에. 그래, 알았어. 아까 누구야? 호두랑 놀자. 그래, 어서와. 짠. 이, 진짜, 샐러리, 막, 이런 거는, 어떻게 보면은, 뭐야. 아마, 하리시나 히야다가 잘할 거야. 그냥, 어디, 바 같은 데 가죠, 그냥. 가볍게 좀 배부를 때, 한 3차나, 이제, 이렇게 좀 먹을 때. 그냥 딱, 양주에다가, 그냥, 이제, 이렇게 샐러리, 딱, 오이나, 이런 거에다가, 쓱, 해서, 딱 찍어 먹고 하면은, 어우, 그 위스키 먹을 때 나, 안주 좋지. 그지? 어? 샐러리, 샐러리 맞잖아, 이거 이름. 그지? 딱 뭔가 좀 바삭바삭하고 해서. 요거, 요거, 요거. 아유, 샐러리가 좀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삼차면 저는 술이 물인 줄 알고 마십니다. 아유, 그러다 큰일 나, 임마, 아리사. 우리 또 만수르 구이님, 예, 또 한 개 감사드리고요. 순대를 미소가 어떻게 만드냐, 임마. 예, 입도 존나 심해갖고, 냄새도 잘 못 맡는 애를 갖다가. 근데 참 보면은 똑똑똑 히야다 행님님 100개 엄지쳐. 아, 아까 우리 히야다가 네 가면 1차 대충 먹고 2차 방송 끄고 위스키 캬. 아, 히야다야 왜 그래 괜히 방송에서. 어? 그런 거는 좀 조용조용히 해서 그 미소 방송 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괜히 그렇게 그래버리면은 1차 끄자마자 계속 전화 오잖아. 응?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억울해서 그때도 우리 2차까지 하고 3차 뭐 약간 해장하러 가고 할 때 괜히 방송 끄고 뭐 예전에 잃어버린 3시간 그 이후로 그냥 무조건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. 어? 안 그러면은 그냥 아니 미소 혼자 막 집에서 막 그냥 막 상상하고 막 뭐하고 그럴 땐 괜찮아. 근데 또 막 미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아 또 뱃속에는 한 방이까지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 또 그게 또 약간 좀 그렇거든. 아 그런 건 좀 뭐 좀 조용히 똑똑똑 호두랑 놀자님 500개 엄지. 와 만석이 이거 님이 방송하십시오.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늙는 얼굴 보기 좋습니다 형님. 와 이 새끼 호두랑 놀자 진짜 충신이었네. 그래. 호두랑 좀, 호두랑 놀자. 또, 500개까지, 이거. 아주 야무진 충신이야. 내가 근데 뭐 그렇게 뭐 늙고 그러진 않잖아. 그제? 또, 우리 호두랑 놀자. 그래, 뭐, 닉네임도 정감 가네. 그래, 이렇게 우리 호두 방송도 많이 봐주고. 시원하게 한잔 먹자. 그래, 여자친구랑 탐나는 돈 오고 그런 애들이 진짜 몇 없어. 집박이들 중에. 그러면 딱 좀 대충 보면 좀 기억할 거 기억 날 것 같은데, 자, 짠. 진짜 몇 없어 얘들아. 그거를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얘기하려면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반설이 같은 애들이 옆에 여자친구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막 고깃집 놀러 오고 그러겠냐, 어? 근데 좀 진짜 진성 집박이들 같은 애들이 거진 이제 얼굴 왁도 생긴 게 진짜 약간 문제 있어. 어? 반설이. 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좀 보자면은 약간 아니면 뭐 장우익 같은 애들. 어? 살짝 이제 이렇게 뱀 눈 치켜뜨면서 뭐 뭔 드립 한번 칠까 뭐 할까 하면서 눈치 살살 봐갖고, 어? 무슨 아버지가 뭐 무슨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, 어? 뭐 무슨 그 청소부로 계신다, 뭐 한다, 그 패드립 치고, 응? 아유, 개새끼 그거 아주, 어? 와우. 맞아, 맞아, 맞아. 문제에서는, 맞아. 예전에 여친 데리고 탐사를 적 있었지.
어? 좀 짝 집박이들 스타일이 좀 약간 그래. 똑똑똑 이나리님 500개 엄지쳐. 와, 엄마 또 우리 하리씨가 또 왜 갑자기. 그전 방송보다 지금이 더 젊어지셨죠? 그치, 그거는 맞지. 아, 여친이 그때 저랑 싸우고 혼자 가고 그랬어? 그때 막 탐나는 대로 해서 왜 뭐 했길래 여자친구랑 싸워서 왜 혼자 가고 그랬어? 응? 근데 그런 여자애들 있어. 혼자 막 괜히 뭐 막 뾰루퉁 해갖고 삐져갖고 뭐하고 막 해서 나 갈래 뭐하고 하면은 나는 진짜 막 뒤통수에다 대고 야 이 꺼져 이씨 막 하면서 막 진짜 쌍욕하고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이 쌍놈하고 그냥 어우 그런 거는 진짜 버릇하고 단단히 고쳐야 돼. 응? 아닌 건 아닌 거고. 응? 그때 아무튼 왜 여자친구가 왜 먼저 갔는데 그게 좀 약간 궁금하네. 우리 또 하리씨가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또 하고 하는데 똑똑똑 파워색 예스님 10개 엄지쳐. 왜 뭐라고? 형님 한방이는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? 한방이는 한 10월 9일 10월 예정일이 10월 9일이라니까. 야 오늘 며칠이냐? 이제 11일이지 똑똑똑 호두랑 놀자님 300개 엄지쳐. 또 이 새끼 형님 보내십시오. 조만간 더 쏘러오겠습니다. 기경이 형님이 저 이사한 날 술 마시자고 전화해서 난감했습니다 형님. 좀 약간 불편한 사람 이름 꺼내지 말고. 어? 야 너 누구냐? 그렇게 하면은 뭐 너 원래 닉네임 뭐야? 자꾸 뭐 좀 약간 불편한 이름 얘기하지 마. 쓸데없이. 쟤 누구지? 뭔가 뭐 연락하지 오고 뭐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튼 하리씨랑 우리 뭐 호두랑 놀자. 야 너 원래 닉네임 뭐야? 얘기해봐. 아유 좋다. 나갔어? 그니까 저 새끼 누구지? 뭔가 좀 약간 좀 관련이 있었던 애 같은데. 누굴 닮아도 이쁘지? 반설이 생긴 게 솔직히 평타치라고? 순대 이거 존나 맛있어. 순대는 정말 맛있지. 안주들이 하도 많으니까.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. 닉네임을 맨날 바꿔? 그래? 그래? 누군지 궁금하네, 이 새끼야. 아무튼 뭐 호두랑 놀자. 자주 와라. 어? 예전에 그 탐돈 있을 때 고깃집 할 때 그 충신들이 많았어. 아마 희하다도 그때 알았으면은 그때 지금처럼 좀 친하고 가깝고 그랬으면은 뭐 고깃집 와서 뭐 소주 많이 마셨을 텐데. 저도 탐험 많이 갔어. 그래도 오늘 술 맛이 좋다. 응? 술이 먹으면 쭉쭉 들어가네. 좋아. 그래? 죽전사에서 건대까지? 짱. 좋네. 똑똑똑 잠실 84님 330개 엄지쳐. 아이고 우리 또 잔파리도 참. 아따 우리 잔파리도 또 그냥 먹으란 법이 없네. 그럼 우리 또 잔파리가 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기만 한데 그냥 뭐
그 걔네 이제 그 세안의 그쪽 애들은 그 정모 존나 많이 하잖아. 근데 히야다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애가 딱두명 있어. 그러니까 남자는 진짜 잔팔이랑 여자는 찡찡이. 어? 아니 뭐뭐 새순이들 뭐다 이쁘고 한데 그중에 단연 그래도 제일 이쁜 애는 뭐 어우 찡찡이가 진짜 실제로 보면 이쁘다. 아무튼 둘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. 어우 괜히 그러니까 찡찡이 뭐 아니 내 방송도 많이 오고 하니까 어우 좀 궁금하기도 해. 그제? 응? 아이 탑이지 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 거지. 내가 뭐 무슨 뭐 관심이 있고 내가 뭐 그러냐. 어? 또내 방송들도 이제 또다잘 보고 이제 많이 보고 이제 이러니까 아니야. 나도 이제 존목 냄새 뭐 시큼하게 코를 찌릅니다. 그러지. 예전에는 막 그냥 무작정 그냥 막 이제 열혈 팬이다 뭐다 이제 이러면은 무조건 존목질 했잖아. 요즘은 이제 그러지는 않고 나도 이제 방송 내 경력이 몇 년이고 이제 이런데 좀 방송적으로나 이제 뭐나 이제 요랬을 때 그래도 이거는 좀 이렇게 위험하거나 뭐나 이제 약간은 이제 나도 이제 좀 사람을 보지. 그러다 아우 좀 얘는 아니다 싶고 하면은 좀 한번 보고 나도 이제 좀 좀 말기도 하고 좀또 그러지. 근데 좀 방송적으로 도움되는 존목질은 또 필요해.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주민이나 호폭이나 약간 히야다도 그렇고 뭐 그런 애들 없으면은 내가 사회인 야구를 어떻게 해? 혼자 절대 못해 임마.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좀 약간 어린애들 이제 이런 마인드고 나도 원래 예전에는 막 이런 컨텐츠를 생각을 했는데 왜 실행을 안 했냐면은 맞아 그때는 좀 약간 존목질로 알고 막 에휴 괜히 너무 막 시청자들이나 팬들이나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에휴 그것도 결국 끝이 안 좋고 조금 이래버려 갖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틀린 게 나도 이제 좀 나이를 먹잖아. 어? 야, 막말로 사회인이냐고 있어. 그거를 갖다가 막 팬들 막 모아서 막 이렇게 이런 막한 20, 30명 막 모아서 단체로 나름 체계적으로 좀 질서 있게 이렇게 그 방송할 수 있는 BJ 거진 없어, 얘들아. 뭐 여캠 뭐 BJ가 그렇게 할 거야. 남캠 BJ들이 그렇게 할 거야. 뭐할 거야. 다 이제 좀 약간 나이에 맞는 이제 좀 그런 컨텐츠가 있어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뭐 BJ고 이제 이러면서 내 나이 때 이렇게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나도 이제 방송 이제 1, 2년 할거 아니잖아. 뭐 앞으로 뭐 늙어서 40, 50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 한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좀 그전에 하고 싶었던 컨텐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하나하나씩 이제 하는 거지. 응? 그러니까 좀 약간 어린 친구들은 좀 이해 못할 거야. 아, 그러니까 콘크리트 팬심만 가능한 콘텐츠고 거기다가 내가 이제 야구 이제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 야구 좋아하는 큰손들이나 오, 뭐 많이 이렇게 오잖아, 솔직히. 그러니까 그것도 한 나처럼 한 방송 경력이 존나 오래되고 내 방송 지금은 안 보더라도 와참 예전에 지코방송 피파나 마블이나 요때 재밌게 봤는데 갑자기 나도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야구 콘텐츠 이런 걸 해? 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. 막 그런 뭐 예추억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뭐 다시 이렇게 또 돌아와서 이런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많고 응? 맞지? 그러니까 나는 이거나 시작은 나 아주 상당히 좋다고 봐.
좋다가 이제 뭐 시간 좀 지나고 하면 이나리 씨도 뭐 4월 달 되면은 뭐 이렇게 합류할 거고, 문제 있어도 뭐한 4, 5월 달에는 뭐 이사 오고 똑똑똑 한다니까. 안기부 요원님 100개 엄진성. 우리 또 안기부 요원 또 어서 와라. 근데 쟤 아마 진짜 실한 거 같은데. 그래, 우리 안기부 어서 와. 자, 짠. 야, 근데 오늘 갑자기 좀 이런 말까지 하긴 뭐한데, 그 오늘 막그 탄핵 발표하고 이제 뭐 하고 난 다음에 사람 많이 죽고 뭐 진짜 몇명 중태 좀 되게 많이 막 계속해서 뭐 사상자가 늘어가고 이제 이런다는데, 뭐 지금 뭐좀 어때 상황이? 응? 좀 많이 진정됐어? 그치, 워낙 걔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좀잘 이제 이렇게 좀, 예, 좀잘 넘어가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요. 응? 아무튼 뭐 결과야 그렇게 나왔지만, 그런 이제 사상자나 이제 이런 거 없이 좀잘 갔으면 좋겠어. 독수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좀 풀자면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걔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, 솔직히 걔가. 걔가 나쁜 애는 아닌데 걔도 착해. 정말 야구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애고. 딱 지금 생각해 보면은, 근데 이제 걔는 솔직히 뭐 나에 대한 그런 팬심은 없어. 솔직히 말해서. 걔가 진짜 뭐 집박이고 뭐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. 근데 이제 좀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뭐 히야다도 오고 뭐도 오고 이게 좀 약간 그래도 다 집박인데 지 혼자 이렇게 있고 이제 하니까 약간은 소외되지. 좀 솔직히 소외되지. 그러다가 이 새끼 막 저거 막 약간 또 애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정치질도 들어가고, 이 새끼 좀 약간 좀 출신 성분이 의심된다 뭐 한다 좀 약간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좀어좀 이제 그러기도 하고, 이제 그러다가 뭐 이제 아니 원래 2차 먹고 나와서 진짜 그날은 뭐 1차 때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좀 약간 살짝 그랬는데, 이 새끼가 좀 약간 좀 술이 조금 이제 점점 올라와서 3차로 앞에 뭐 부대찌개 형님 좀어뭐 해장하러 가시죠 뭐뭐 하시죠 해갖고, 또 남자들끼리 있을 때좀 살짝 어떻게 하지 좀 눈치 보고 하는데 누가 한 명이 해장하러 갑시다 이러면은 또 약간 또 분위기상 이제 이렇게 또 가게 되거든. 걔는 철박이. 걔는 철박이 출신이야. 진짜 완전 철구 이제 그쪽 진짜 완전 이제 뼛속까지 이제 좀 그렇더만. 이게 또 나름 그 진성 철박이랑 진성 집박이랑은 좀 완전 스타일이 틀려. 좀 오래 보다 보면 알아. 좀 사람들 이렇게 실제로도 보고 이제 이래서. 그래서 뭐 독수는 왜 잘린 겁니까?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서서히 하는 거지.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뭐 그때는 뭐다 같이 취하고 이제 요런 거라 뭐 그냥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서 잘 가는데, 뭐 이제 그래서 뭐 그냥 거기까지 뭐 3차까지 해장 먹고 나와서 뭐 자기는 이제 이렇게 좀 집에 가겠다.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야어술 취한 것 같은데 뭐 대리해서 좀 조심해서 집에 잘 가라
해서 뭐 호폭이 뭐 무슨 독보 걷다가 그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그 우리 주민이 나한테 가자. 형님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재밌었습니다. 잘 가겠습니다. 뭐 합니다. 하면서 인사를 존나 다 깍듯이 해. 술이 취해도. 아니 그래 그때까지 뭐 괜찮았어. 와, 딱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술한 병, 술좀 취하고 뭐하고 하면 계속 좀 뭔가 마음에 있었나 봐. 와, 그냥 희하다 하나 막 계속 붙잡고 막 갑자기 막 희하다는 마지막에 막 계속 째려보고 막 이러면서 너 잠깐 일로 오라고, 너 잠깐 일로 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, 어? 와, 눈빛이 그냥 희하다를 갖다 완전 그냥 때려 죽일 눈빛이야. 응? 약간 희하다가 좀 약간 좀 드립도 많이 치고 뭐하고 이제 이래 버리니까 계속 좀 속으로 이제 좀 혼자 좀 담아놓고 있었나 봐. 그치. 내가 봐도 좀 존나 실수한 거지. 응?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또 주민이가 이제 이렇게 좀 말리고 뭐하고 하니까 와! 뒤에는 그냥 노라고, 노라고. 당장이라도 가서 한대막칠 것처럼 막. 와, 정말. 조금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좀 솔직히 좀 그래서 많이 불편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똑똑똑 박미령님 100개 아 우리 또 엄지척. 박미령 아니 근데 뭐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일은 없었는데 한잔 하시죠. 그래 일단은 한잔 하고 아 희하다가 실수하고 그런 건 아니지 임마 뭔 실수야 나랑 그만큼 좀 편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좀 약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자리가 안 맞는 자리였어. 이게 좀 약간 집박이들 모임이라.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말 중요한 거야. 아 일단 반설이 저 새끼는 이제 임마 희하다 임마. 아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다 그냥 추억이야. 그냥 재밌는 추억. 뭐 그럼 다시 그 와중에 그 독수 그좀어좀 조그만한 애 있는데 그뭐 나나 뭐 주민이나 뭐 호폭이나 독보나 다 이런 운동부 출신 등치 하나 있는데 등치가 여럿인데 뭐 그런 애들 보면 그냥 귀엽지. 솔직히. 귀엽지.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타일려서 그냥 이렇게 보내고 이제 좀 그랬지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추억이야 그래 근데 나름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한 1차 2차 정도까지는 방송하고 그 이후로는 좀 방송 없이 이제 진짜 테스트는 이제 거기지. 좀 약간 이제 좀술 먹고 술을 이제 좀 잘못 배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아. 20대나 이제 좀 요런 친구들 이제 보면은.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. 요 사회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. 좀 약간 이제 좀 친구들끼리 술 먹고 할때뭐 그냥 약간 이제 좀 그럴 수는 있어. 뭐 친구들끼리 술뭐술 한잔 먹으면서 이 개새끼가 뭐 그냥 뭐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친구들끼리 그냥 좀 약간 뭐 욕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. 아이 근데 독수도 애가 그렇게 악하고 그러지가 않은 게 다음날 막 돼서 장문에 막 이렇게 사과 막 카톡을 보냈더라고. 아 형님 정말 죄송하다고. 그러니까 걔는 좀 약간 그럼 이제 처음 술자리에서 우리가 반설이 저 새끼도 좀 존나 오버하고 야 각일병씩 시부레 세려 돌려 뭐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지도 지 주량에 못 입고 여기 왜 이렇게 다센 척하지? 와 이제 뭐하지?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따라 마시고 거기서 그 와중에 저는 좀 술이 약해서 조금 한 잔만 좀 쉬었다 마시겠습니다.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 그 초면에. 그러니까 자기도 그뭐 기분에 맞춰서 그냥 눈치껏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 마신 거지.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술이 이제 이렇게 훅또 취하고 이제 이런 거야. 근데 내가 봤을 때내 방송에서
어우, 히야다 역할이 아주 중요해. 히야다가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약간 내 방송을 좀 오래 보고 좀 진짜 집박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야 뭐 약간 웃어 넘기고 뭐하고 이제 좀 잘 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요즘은 좀 일일이 뭐 다 하나하나 막 이렇게 해볼 수는 없어. 우리 또 이렇게 주민이 역할이 있고 또 호폭이 역할이 있고 또 우리 또 코칭 스태프 하니까 또 이제 나름의 이제 히야다 또 역할이 있고. 그냥 그래서 나는 이제 딱 코칭 스태프 라인들이 너무 좋으니까 참 너무 믿음이 가지. 아니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리레인이 보고 어우 딱 어저께 보고 나는 그날 보고 어우 역시 난 다른 게 된 놈이라고 생각한 게 와마 우리 또 M7 재경에 우리 또 이나리 씨가 이렇게 또 500개 듣기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정말로. 하루씨 너도 이제 좀 뭐 빨리 잘 이제 이렇게 좀 뭐 합류하고 근데 아우 나는 리레인이 보고 반서라 너도 배워야 돼. 이게 좀 약간 나대는 컨셉이나 이제 모두 이제 좀 약간 템포 조절이 있어. 너도 좀 방송 조금 이제 한두 번 좀 더 출연해 보고 하면 알 거야. 어우 허리 씨도 이제 이렇게 딱 반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자기도 처음 나왔을 땐 이랬을까 하면서 그래도 조금 나름 자기 이제 이렇게 밑에 후배 있다고 좀 쫙 조용하게 고기 굽고 뭐하고 하면서 아 형님 좀 잠깐 일이 생겨서 먼저 가겠습니다 딱 이런 모습 보고 이 새끼는 그래도 딱 된 놈이구나 딱 싶더라. 솔직히 그러니까 반설이도 같은 경우에 날 처음엔 좀 약간 그럴 수 있어. 이게 방송이니까 똑똑똑 희하다 행님 100개 엄지쳐 심한 거는 인정 다 지코를 위해서 그랬다 다음에는 나도 적당히 할게 집박이더라. 아이고 아니야 나는 희하다 같은 아니 근데 희하다야 너가 그렇게 해줘서 내가 좀 더 고맙긴 해.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걸러지고 이제 뭐하고 해서 이제 좀 사람이 이게 좀 추려지거든. 그러니까 아직 애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야. 좀 나이 있고 내 방송 이제 진성으로 좋아하고 이제 이런 애들은 딱 알지. 근데 이제 그런 거 막 물타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. 정말로. 반설이도 위험하긴 해. 정말로. 근데 이제 저 새끼도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했으면은 좀 다음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야지. 자, 여러분들. 짠. 어우, 하리씨 고맙다.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. 반설아. BJ들도 보면은 뭐 여자든 남자든 그냥 방송관에 막 시청자들 막 이런 거에 막 너무 휘둘려 가고 그냥 계속 그냥 폭주하는 BJ들이 있잖아. 이제 그런 BJ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뭔가 재밌어. 처음에는. 근데 그게 맨날 1일차, 2일차, 3일차 막 계속 그래서 이제 이래버리면은 어느 순간은 그게 되게 불편해져. 그것도 이제 딱 뭔가 템포 조절이 있고 좀 약간 이제 그럴 때 이제 한번 지를 때 지르고 좀 약간 이제 그러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절을 이제 좀 잘해야지. 감각 조절 잘해야 돼. 에이, 술 버릇은 절대 못 고치고 그런 건 아니고, 이게 또 방송이잖아, 얘들아. 방송이고, 이제 지도 이제 맨날 개청자 입장에서 뭐 누구 게스트나 뭐나 이거 하면 존나 까고 이제 이러다가 반설이 나름에는, 아, 내일 정식으로 이렇게 방송 나오는데, 아, 우리 뭐 혈맹원들이나 뭐 집박이들이나 뭐나, 나름 집박이 친한 애들도 있고 해서, 아, 애들 잘 지켜보고 할 텐데, 내가 어떻게 좀 존재감 있게 한번 이렇게 좀 하고 할까.
존나 나름 생각 존나 많이 했겠지. 솔직히 괜히 그 밖에 그날 날도 존나 추웠는데 이 씨부레 이 새끼 막 그 뭐 파카 집어던지고 안경 집어던지고 막 이럴 때 아따 저 새끼 그 좀 어, 야무지게 어떻게 맘 먹고 왔네 좀 어, 나는 딱 그거 보이지 그런 게. 알겠지. 방송 살리라고 나도 그런 거 잘 알지. 뚝뚝뚝 피하다님님 100개 엄지쳐. 근데 완만아 보고 손가락질로 이리 와보라고 할 때는 토악질 나올 뻔 하긴 했음. 여명 뚜껑까지 따졌건만 키우. 그지.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방송관이고 이제 뭐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중요해. 지금이야 뭐 이제 희하다나 뭐 이나리씨 됐든 뭐야 주민이나 호폭이 됐든 애들이야 뭐 진짜 우리 같은 코칭 스태프고 진성 집박이들이고 이제 뭐하고 하니까 이해해 그런 거. 야 간설아 어 술 많이 취했구나. 그래 마 이 새끼야 그냥 어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먹기 전에 들어가. 지금이야 이제 이렇지. 근데 이제 좀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테스트 보고 하면 나이층들도 높아지고 뭐하고 이제 막 이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실수하고 하면은 어 우리야 뭐 이해하지만 또 불편해하고 뭐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거 어린 새끼들 이거 존나 설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이거 좀 어 야구 할 때가 아니다. 이게 진짜 그렇게 가 얘들아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어 좀 잘 어 좀 좀 준비하고 이제 좀 그래야지. 좀 어느 정도 술 이제 좀 과하게 먹고 했을 때는 어 또 그것도 이제 또 그래야 되고. 아 그래 그래서 술 버릇 안 좋고 하는 애들은 바로 빼잖아. 어 그치 진짜 충신이면은 아니 근데 그래도 내 방송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지. 어 뭐 밑에 반설이야 뭐 이런 애들이야 뭐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야 적당히 그래도 좀 상한거 봐서 드립 칠 때 하고 이제 좀 해라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나까지 같이 나도 요즘 선비 됐잖아. 근데 이런 선비된 마당에도 뭐 형님들이 있고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방송간에 드립도 제대로 못 치고 뭐 하고 약간 그럴 정도로 가게끔 그걸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은 안 되지. 그 정도까지는. 어? 그래도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반설이가 기가 죽어서 이렇게 있어. 그럼 또 걔 한 번 더 기분 살려주려고 이렇게 한 번 좀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. 그런 걸 이제 좀 내가 다 잘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좀 방송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. 아 오늘 검정 야상 괜찮아? 아시아야 이 새끼야 이 쌍나무 새끼가 시청자만 생각하고 방송 열심히 하는 게 그만큼 미소 많이 챙기는 거야 이 새끼야. 저런 새끼 존나 사고방식이 잘못되고 한 게 일할 땐 일 당연히 열심히 하고 내 일이 방송인데 방송할 때 열심히 해야지 이 새끼야. 어? 그럼 방송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막 미소만 챙긴다고 해서 뭐 그러면은 뭐 어? 뭔 뭐 돈을 벌어서 갖다 줄 거야 뭐 할 거야 미소가 먹고 싶다는 거. 아, 우리 또 하리 씨. 보이는 모습이 다가하니. 그치, 어? 새끼가 이거, 이 쌍놈의 새끼가, 어린 놈의 새끼.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진짜 약간 어린 애들, 어? 나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. 너네 진짜로, 응? 어떠냐? 너 아시아야, 얘기 잘 들어봐. 만약에 네가 어디 뭐 좀 약간 직장 생활을 하고 뭐 하고 이제 남자 된 마음에선 진짜 어떠냐면은 내가 이제 내 새끼가 이제 태어나고 뭐 내 이제 여자도 이제 임신을 하고 막 몸에 산후조리도 하고 이제 일을 못 하고 이제 원래 맞벌이를 만약에 했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이제 가정에 이제 좀 금전적인 거나 뭐나 이런 책임이나 이제 이런 거는 그래 그 진짜 남자가 다 해야 돼.
만약에 어디 이제 좀 월급 생활을 해서 좀 약간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만약에 그런다 치면은 진짜 책임감 있는 남자면은 아, 그래도 우리 한 방에 나오기 전에 돈 더, 진짜 더 많이 벌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하면서 진짜 회사 끝나고 뭐 진짜 어디 뭐 야간에 막 대리운전이라도 하면서 막돈더 벌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또, 어? 집안에 또 돈이 막 있고 그래야지, 응? 뭐, 우리 뭐 와이프 먹고 싶다는 거다 사주고 애 나오기 이전에 그래도 좀잘 준비도 하고 뭐 이제 뭐 태아 보험도 들고 이게 남자는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책임감이 들어, 솔직히. 그런 쪽으로. 응? 당연히, 임마, 씨. 그러면 더 책임감 갖고 방송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. 어? 가장의 무게란 게 있어요, 여러분들. 우리나라 이제 남자가. 그러니까 나대지 말아라, 아시아야. 아, 딱 갑자기 여러분들 좀 진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뭐한데, 아, 미소가 그냥 아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. 미소도 요즘 되게 행복해해. 행복해해. 이제 그런 게, 뭐 아무튼 어저께는 뭐 이렇게 호두가 막, 아, 그래도 미소 이렇게 좀잘 챙겨줘라 뭐하고 하면서, 50만 원뭐 이렇게 상품권 또 보내주지. 좀 오늘은 걔 아까 원추? 와, 원추가 또 이렇게 막 진짜 카톡으로 막, 와,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주더라고, 원추가. 응? 아니, 근데 그게 또 여자로서는 이제 이게 또 당연한 게, 하여간 나도 그런 마음 이해하는 게, 맨날 이러니까, 아, 진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선물 받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. 그냥, 어우,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선물 받고 싶다. 근데 그거는 뭐, 여자된 입장에서 뭐,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지. 아,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이니까, 나도 되게 기분 좋더라고. 정말로. 아이,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들.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걸 어필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, 솔직히 내가 사주는 거랑 뭐 누가 막 이렇게 해주는 거랑 이제 또 틀리고 하니까, 아, 그래도 참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도 방송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 막좀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좀 주변에서 해주고 하니까, 아, 이게 그래도 좀 너무 기분 좋구나. 그냥 옆에서 뭐 미소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제일 좋지, 어떻게 보면은. 그치. 근데 여자들이 그런 거에 되게 약해. 주위에서 막 이렇게 좀 챙겨주고 뭐하고 이제 약간 이제 그런데. 아, 근데 아무튼 유도는 정말 아닙니다. 절대 아니에요. 똑똑똑 잠실 84님 500개 엄지척 잘 아, 들었습니다. 우리, 손님 아이고, 고마워요. 장파라, 정말 그거 아니야. 아우, 오해하지 마, 오해하지 마. 아우, 내가 괜한 말 했나 보다. 어? 진짜 괜한 말 했나 봐. 아우, 절대 아니야, 장파라. 진짜로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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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네. 한잔하자고, 한잔하자고. 아우, 이거 진짜 큰 오해하는 거지. 아우, 시원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, 똑똑똑 아무튼. 대세는 센킴님 500개 엄지척 아, 우리 또 감사드립니다. 세인킴이 왔구나. 아, 이렇게 자꾸 입이 간질간질하지? 아무튼. 센킴이. 아우, 우리 또. 맨발 또 생김이 오고 있는데 또 시원하게 또 어떻게 또한병 이제 또더 까야지, 응? 한 병은 더 까야지. 이제 딱한병 깠네요. 생키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불금이고 뭐하고 하니까 뭐 나름 뭐술 한잔 먹고 이제 딱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집에 들어오고 이제 이런 거 같은데?
그지 맞지? 딱 보면 알지. 아유, 그럼 뭐 생케미도 이제 한참 텐데, 불금에 일 끝나고 당연히 뭐 이렇게 기분도 내고 이제 그래야지. 아무튼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한잔하자. 아이고 희하다야, 진짜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아라. 요즘 남자 여자가 어딨냐 임마. 응? 진짜로. 양파 맛있냐. 요즘 시대는 진짜 어떤 시대냐? 내가 만약에 어디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희하다랑 만약에 내 룸방을 가고 뭐하고 이제 진짜 그래 그러다 그게 걸렸어. 그러면은 요즘 여자애들은 아 시부레 너 그래 뭐 네 애들이랑 룸방 갔다 왔냐? 그래 나도 어디 호빠 가서 한번 놀다 오마. 요즘은 시대가 약간 그런 시대야 솔직히. 아 미소 얘기는 아니지. 미소는 절대 그러려는 아니지. 근데 예를 들자면은 요즘 여자애들은 그래 똑같이 생각해 정말. 그래서 요즘은 좀 남자다 여자다 이제 그거보다는 근데 그것도 약간은 좀 틀린 게 막말로 진짜 맞벌이를 해. 이제 부부끼리 그러고 하면은 그것도 말이 맞아. 근데 진짜 좀 약간 근데 요즘 살림도 진짜 힘들어 솔직히. 살림도 살림도 하리 씨가 왜 뭐가 씹혔는데? 왜 하리 씨 뭐라 그랬는데? 형님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. 아, 새끼야. 그래도 니들보다 아니 너보다 나이 많고 그래도 야. 예전 쌍팔년도 때 그때 나이 진짜 38살이면 완전 그냥 아저씨였어. 옆에 가면은 존나 아저씨 냄새나고. 한 방이 태어나면 삼촌 가능하냐고. 근데 하리사 형이 진짜 냉정하게 솔직히 술 먹은 김에 솔직히 한마디 하자. 한마디만 하자. 아니 솔직히 하리사 우리 실제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. 그냥 방송적으로만 이렇게 게임 같이 하면서 음성 채팅 이렇게 하고 채팅창으로만 이렇게 보고. 아니 그래도 좀 아니 나는 뭐 아니 방송관에 나도 립서비스로 왜 그런 말 왜 못해. 아유 그럼 하리사 뭐 해라. 아유 뭐 무슨 뭐 등본 그냥 뭐 너한테 너네 집으로 올리마. 아유 뭐 방송으로는 무슨 말은 못해. 근데 나는 하리 씨 같은 경우에 나는 인성적으로나 뭐나 우리 또 여기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또 이사 오고 하니까 나도 이제 좀 빈말은 이제 좀 잘 못하겠고. 아니 그래도 또 남자 대 남자로 나는 좀 솔직히 요번에 희하다 딱 처음 보니까 그래도 딱 통하는 사람들은 좀 통해 좀 진짜 솔직히. 나는 희하다 딱 봤을 때 딱 이제 보니까 딱 느껴지더라고. 시부레 한방이 유모차는 하리시 사준 부분 아니냐 실수 안 해? 아니 실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우리 하리시 말을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그냥 진짜로 하리시 막 실제로 한번 좀 만나고 싶고 실제로 한번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런 얘기도 이제 이렇게 좀 나눠야 되고 그게 맞지 않나?
어? 하리사? 어? 뭐 형말이 틀리냐? 이 씨앙놈 말고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. 그렇지. 와, 엄마. 그럼요. 솔직히. 그럼. 와, 근데 하리사. 와, 이 새끼 이것도 존나 기분 나빠 버리네. 아니, 그랬다고 하면은 뭐 형이 뭐 어떻게 하나 두고 보려고 뭐 형을 뭐 테스트했다는 소리야? 어? 와, 엄마. 아니, 간봤네. 맞아. 그 뜻이지. 자기도 이제 좀 그냥 은연중에 그래도 이렇게 좀 물어보긴 했는데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허벅지 안쪽을 탁 내리치면서 아 역시 형님 방송 보면서 또 하나 배우고 가는구나. 딱 이제 그 얘기네. 응? 그제? 얘기 들어보니까 그지? 그게 맞는 거지. 아, 지 맘대로 해석이 아니라, 임마. 그, 맞는 말이야, 임마. 아하, 하리 씨 인성 좋다가 아니라, 그냥 나는 하리 씨 뭐, 내 방송 회장이고 뭐하고 나도 당연히 아끼고, 그러지만, 오늘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 하는 거야. 그치? 어떻게 보면은, 막말로 이제 하리 씨랑은, 아무리 회장이고 뭐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랜선 인연인 거야.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 실제로 한번 나는 언제든지 난 보고 싶고 진짜 그래. 근데 위례의 입성으로 증명했습니다. 잠파라.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진짜 하리 씨가 이사 와서 형님 저 오늘 이사해요 하고 하면 슬쩍 일어나갖고 어우 진짜 하리씨 뭐 이사 오냐? 하면서 야 하리씨 너 지금 어디 아 형님 지금 이삿짐 차로 이삿짐 올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이사 잘 왔다 하면서 어우 그래 여기 이사 왔구나 뭐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얼굴 보면서 담배라도 한 대 피고 해야 그래야 그게 증명한 거지 임마. 아직 이사도 안 오고 했는데 뭘 증명을 해. 어? 참팔이 아직도 뭐 모르네. 아니 나도 근데 그 이나리 씨가 거짓말 치고 뭐 그런 거 같다 허언증 부리고 그럴 친구 아니란 건 알아. 근데 그래도 와야 온 거지. 와야 솔직히. 자 얘들아 한잔하자. 그래요. 하리 씨 아마 대충 알아 그거는. 시원하네. 아 근데 이렇게 좀 집에서 좋은 안주에 이렇게 가볍게 먹고 이런 건 좋아. 야 근데 하리씨가 위례 가는 게 뭔가 너 그렇다 그러지 저 새끼도 존나 잘못된 얘기하네. 똑똑똑 잠실 84님 337개 엄청 잠팔이야 맞는 말씀이십니다. 받고 있겠습니다. 아이고 잠팔아 그래. 저기야 솔직히 좀 마음에 있는 얘기 한 거다. 뭐 아무튼 근데 아니 잔파리가 참 좋은 지적한 거야. 자 잔파리 한잔 하자. 야 근데 요즘 위례 이사 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? 정말로 위례가 지금은 이제 어떠냐면은 애들 키우기 이제 진짜 이제 가정 있고 신혼부부나 이제 예비 이제 이렇게 학부모들 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살고 이제 하기에 정말 진짜 좋은 도시야. 여기는 어느 단지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주변에 바로 그냥 한 3분 거리에 아니 진짜 5분 거리에
다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다 있어. 아파트 막 단지별로 막 다 학교가 막 너무 많을 정도로, 어? 그 정도로 나름 이제 이것도 좋고 학교 이제 시설들도 막 되게 좋고, 학교 질이 안 좋다니 저 새끼들 저거 아 존나 멍청한 소리 하네 또. 아 그래. 그니까 참 그니까 아이 뭐 니들이야 뭐 이제 그냥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요즘 이제 보면은 이사들 진짜 엄청 많이 와 정말 야 막말로 정권 넘어가면 위례 개발 끊기는 거다 뭐 정권 넘어가갖고 벌써 도시개발 다 하고 그쪽으로 도로 다 닦아놓고 벌써 그 동네에 그 투자한 게 얼마고 이런데 그런 이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은 그 정권 바뀌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돼. 야 세종 신도시 세종 뭐 행정도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말 많고 뭐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 전 이제 이런 거에 뭐 그렇게 돼서 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축소되긴 하지만 다 이전하잖아. 응? 그런 게 되게 중요해, 정말로. 응? 아우, 야, 얘들아, 그냥 진짜 그만하자. 저, 싸이 0609. 와, 저런 새끼들, 저 존나 세상 물정 모르고,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 상대로, 와, 내가 막 이런 얘기하고 하려니까, 와, 진짜 존나 답답하네. 응? 미분양이 넘쳐? 어? 니가 진짜로 뭐 청약이나 뭐나 돈이 있어갖고 위례 그거를 한번 넣어봤어? 어? 위례 그 경쟁률이 임마 얼마나 크고 이 새끼야, 어? 그, 와, 아, 진짜, 저런 새끼들 상대로, 와, 엄마. 내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해. 아니, 그러니까 아프리카 좀 약간 시청자들 수준 좀 높은 사람들도 있는데, 세상 물정 모르고 막 어우 막 존나 막 멍청한 새끼들이 존나 많아. 응? 아 진짜로. 아 흥분한 게 아니라 와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? 어? 똑똑똑 한방 아버지님 열기 엄지척. 아 진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야, 너 까칠이 너는 그냥 제발 입 싸물고 있어, 이 새끼야. 와! 와, 아니, 진짜 존나 답답한 게 저 새끼는 또 직간에 좀 뭐 안다고 위례가 뭐 청나랑 뭐 어디랑 뭐 비슷하다. 아, 그냥 그 말에 역시 까칠이구나. 역시 까칠이구나. 시가칠이구나, 어? 아, 진짜. 아, 여러분들, 아, 그냥 어린애들, 저런 거는 여러분들도 그냥 뭐 대충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. 응? 걸러서. 걸러서. 나 이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래 청라나 송도나 약간 그런 데는 그래 그쪽으로 나름 이제 좀 교통이 좀 많이 발전되고 뭐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. 근데 거긴 그래봐야 인천이야. 거긴 그래봐야 인천이야. 어? 좀 강남 나오고 뭐하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도로도 이렇게 좀 돌아서 하는 도로도 많이 생기고 뭐하고 이제 좀 그렇지만 교통적으로는 이 서울 요쪽 분당이나 뭐 판교 요쪽 위례 이쪽이랑은 그 완전히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 정말로 뭐 인천은 아무리 인천도 이제 좀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뭐하고 하지만 어 그게 진짜 엄청 틀려 새끼들 또
분당 판교 위례랑 왜 엮으십니까? 얘기 그만하자. 진짜 얘기 그만하자. 위례 전세 들어갈 돈으로 인천 아파트 3개 사더라고요. 그래, 그것도 맞아. 뭐, 진짜로. 그니까 애들 뭐 몰라. 뭐 위례가 뭐 유령도시니 뭐니. 돈 있어도 못 들어오는 데가, 아니, 돈이야. 돈 많으면 들어오지. 그런 동네가 이 동네 아이들아. 답답해서, 진짜. 이렇게 개난 이제 저도 모르는 이제 이런 걸로 좀 이런 애들 말은 그냥 걸르고 갑시다. 예? 아유, 한잔 하자. 자, 짠. 아유, 좋다. 똑똑똑 히야다행님님 댓글 없네요. 우리도 히야다. 근데 니들 집은 있고 이런 드립층이야. 아이가 그런 좀 아이 그래 뭐 너무 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또 애들도 이제 좀 약간 그렇고. 그니까 솔직히 좀 이런 거 저런 것도 따지고 보면 또 그런 것도 그래. 그냥 존나게 내욕하면서 지코야 너는 왜 그러고 사냐? 언제 정신 차릴래? 아니다. 이런 문제는 좀 약간 좀 틀리지. 그런 문제는 좀 약간 틀리고. 아무튼 좀 이제 자기 위주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들 많이 하고 이제 이러니까. 아이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뭐 어느 지역이다 아파트다 뭐다 그런 건 여러분들 진짜 아예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. 알아서. 예? 예. 나는 언제나 행복해.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나는 밝게 이제 이러고 사는데 나는 정지 당할 때도 뭐 막 집구석에 처박혀서 페인처럼 게임해도 나는 그래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. 나한테도 뭐 이런 이제 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구나.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정지 기간에도 뭐 그냥 이렇게 있다가 배고플 때 앞에 순대국집 앞에서 뭐 이렇게 순대에다가 술국에다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놈이다. 난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. 정말. 나는 지금도 난 너무 행복하고, 시끄럽고, 이 새끼야. 무슨 한방이 BJ 조기교육을 시키고, 너무 좀 철없는 얘기 좀 하지 마. 나는 걔가 아무리 내가 딱 봤을 때, 성격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, 와, 이놈아는 진짜 BJ 할 성격이야. 순간적인 드립 센스도 좋고, 사교성도 존나 좋고, 정말 얼굴도 잘생겼고, 뭐하고 해서, 와, 이런 새끼, 얘는 빨리 BJ를 시켜야 돼. 그래도 나는 한 20대까지는 이 새끼가 좀 사회에서 고생 존나 많이 하고, 뭐하고, 나는 그냥 그렇게 키울 거야. 사회생활 많이 하고, 이제 그래도 좀 얘가 좀 사회음을 먹고 이제 뭐하고 하면서 좀 나중에 가서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은 이거 예상을 못하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러지. 근데
앞으로 이제 5년 뒤의 세상도 우리가 몰라. 어, 나중에 컴퓨터 모니터가 어떻게 나올지, 아프리카 방송도 어떻게 발전돼 갖고 막 이게 인터넷 방송도 어떻게 될지 조금 모르지. 항상 시대가 급변하니까. 아, 우리 리치가이 어서 와. 우리 리치가이. 그때는 뭐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이제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변해가는 이제 요거에 이제 또 탄력적으로 맞춰갖고 이제 또 그러고 가야지. 그지? 어? 아, 근데 진짜 생각 제대로 갖고 있다. 와, 또 우리 춘용이가. 선생님의 좋은 말씀이 저의 풍지갑을 열게 만드네요. 한잔하십시오. 와, 엄마 춘용이 진짜 근 1년 만에 풍선 이렇게 쏘는 것 같다. 형이 진짜 100개 넘어가는 그 풍선은 아우 정말 기억력이 정말 너무 좋아. 와, 엄마 춘용이 진짜 간만에 지갑 열었네. 그래. 자, 한잔하자. 아, 진짜 1년 정도 됐어. 정말로 그거 딱 어림잡아서 보고하면은 정확히 맞을 거야. 어, 내 그런 기억 정말 잘해. 어우, 생키마. 내가 머리가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야. 너는 기억 진짜 잘하지. 아, 근데, 어, 맞아. 살짝 그런 건 있어요. 어, 약간 좀 큰 기억만 좀 약간 좀 좋고, 이제 이래서. 이 형님은 인천 시절 풍 쏘고 사라졌던 팬들까지, 난 다 기억하지. 어우,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한방이가 만약에 학교는 자기 길이 아니라고, 나는 그러면은 이 개새끼야, 이 쌍놈의 새끼야, 그냥 집 나가라고. 그냥 니 알아서, 어? 니 세상 살고 싶은 대로 세상 뭐 사는데, 왜, 어? 내 돈으로, 주는 돈으로 입고 다니고, 먹고 다니고, 왜 그 학교를 다니고, 니가 왜 그러냐? 어? 그냥 말 안 듣고 뭐하고 할 거면은 그래, 알았다. 어? 니 그냥 갈 길, 집 나가서 니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덧대로 살아라. 어? 난 그냥 신경 안 쓸란다. 나는 진짜 그러고 내보내. 어, 정말로. 어, 나는 아무리 자식이고 뭐하고, 나는 여러분들, 가불이나 미구미, 뭐, 아무리 뭐, 친동생이고 뭐도, 뭐 하더라도, 난 좀 약간 냉정할 땐 냉정해. 어? 진짜 이 새끼가 공부에 관심이 많고, 어우, 자기가 너무 운동이 하고 싶고, 어? 진짜 막 뭐를 막 진짜 갈, 어, 뭐, 막, 뭐 간절히 원해갖고, 진짜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은 뭐 내가 어떤 돈을 만들어내더라도 내가 어, 해주겠지. 응? 근데 진짜 싹바가지 없어갖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조금 이렇게 내가 반대하는 쪽으로 각오하면서 걷다가 내가 뭐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그러면은 그냥 어, 네 나가서 그래. 어?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좀 약간 뭐 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또 대구 해서 대가리 존나 컸다고 이 시부레 그냥 아버지 저 그냥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한 진짜 이거 할랍니다 말 안 듣고 진짜 한 이 정도 되고 하면은 그래 알았다 어 너 나가서 어 네 진짜 뭐 꿀리는 대로 하고 살아라 응? 어 나는 진짜 마인드가 그래 어 정말로 내가 진짜 반대하는 길을 갔다가 자기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아 나와보시면 또 다릅니다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 좀 약간 좀 성격이 저도 있어요 나도 내 나름의 좀 고집이 있고 뭐 응? 뭐 해서 나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나한테 진짜 그랬어. 82개 엄지쳐. 한방이 아버님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? 나도 그랬어 솔직히.
나도 그래서 아 우리 그래 한방이게 나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렇게 대학 가라 그러고 막 뭐하고 이제 이랬는데 아 아닙니다 저제갈 길은 이겁니다 저는 그냥 이 노가다판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해서 나는 그 뒤로 그냥 아예 그냥 집이랑 좀 약간 담쌌어 정말로 약간 초반에는 그래서 그냥 막 지방 나가서 그때부터 난나 혼자 살았어 진짜 아프리카 방송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아니 나는 내가 가고자 약간 좀 약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좀 고집이 있어 진짜 나는 아무리 집에서 뭐 그래 건설회사 다니고 할 때도 그래 또 집안에 집에서도 뭐잘 받아들여서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잘 하고 했지.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잘 다니던 건설에다 때려치고 막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 BJ하고 뭐하고 할 때도 집이랑 한 진짜 한 3년 정도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단절했었어. 진짜. 그러다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름 좀 잘된 모습 보여주고 이제 뭐하고 하니까 뭐 집에서도 아버지도 다 인정하고 뭐하고 다 이래서 이제 좀어 이러지 아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뭐내 자식도 내말 존나 안 듣고 아 그냥 저는 뭐제 인생 제가 갈랍니다 좀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해어 내가 나도 이제 그럼 우리 아버지랑 이제 좀 약간 좀어좀 똑같아지겠지 난 그래서 아싸리 근데 그러면은 사람이 더 독해져 진짜로 아씨 내가 그래 알았다 내가 이쪽으로 해서 성공해갖고 그래 어떻게 됐든 내 한번 내 진짜 보여주고 만다 그래 아싸리 그럼 그렇게 악하게 살든가 너? 그래 근데 남자라고 하면은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돼, 얘들아. 진짜 그 정도 배짱은. 아, 우리 아무튼, 원디랑 춘영이 그래. 한 방에 고맙다. 짠. 아빠 짓고 엄마 미소. 한 방에 안 봐도 살벌하다. 아이,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토실장이잖아. 그래도. 우리 토실장님이 뭐 괜히 뭐말안 듣고 집 나가고 하면은 우리 토실장님이 뒤에서 좀 약간 챙겨줄 것 같고 뭐할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아. 고모가 미구미. 아 근데 미구미 되게 잘해. 조카들이나 이렇게. 가구리 같은 경우에도 다, 잘하고. 아니야, 근데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한방에 태어나고 하면 아실 거야. 내 복덩어리야, 진짜. 근데 좀 약간 좀 집안적으로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방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났다. 그건 완전 4대 독자니까. 우리 집안 이제 친인척들이나 뭐 이런 게 많잖아. 그러면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이들 이렇게 좀 좋아해 주시고 진짜 이제 좀 이럴 것 같고 딸이어도 뭐 정말 좋을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도 야, 근데 솔직히 쌍둥이면은 뭐 초음파 초반에 검사할 때부터 싹 보이잖아. 그 초음파 사진 우리가 맨날 병원 갈 때마다 다 주는데, 요즘은 그 의학적인 그런 게잘 발달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쌍둥이다, 그럼 초음파 하면은 이렇게 같이 잡히잖아. 둘이 두 명이서 맞잖아, 그지? 쌍둥이고 한번 가르쳐 줄 거야. 근데, 아들이고 딸이고 이제 이런지는 한 15주, 5주 정도.
한 12주에서 15주 이제 그쯤 나온대. 딱 보인대. 그래서 아마 이번에 3월 27일에 또 병원에 가기로 한 날 있거든. 그때 좀 가면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. 응? 야, 근데 병원 의사들도 잘 알아. 딱 사람 보면은 뭐 약간은 뭐 그렇게 안 좋은 생각 하는 사람이랑, 딱 이제 보면은 뭐 그렇지 않을 사람이랑 딱 보면 알지. 그러니까, 아, 15주차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성별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. 딱 그러더라고. 아, 요즘은 술 얼마 안 드시고도 얼굴이 빨개지는데. 아니, 근데 집이 좀 지금 더워. 지금 더운데도 막, 아우, 막 창문도 못 열고 있겠고. 좀 요래서 이제 좀 살짝 그런 거지. 큰 딸은 아빠 닮을 텐데. 어우, 그러면 진짜, 미인이지. 진짜 이쁜 애 태어나지. 아, 그래도 여러분들,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진짜 인물은 좋아. 정말로. 아, 정말이야. 아니, 근데 솔직히 나도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, 미구미도 뭐 괜히 내 동생이다. 아프리카에서는 좀 약간 그렇게 돼서 좀 지금은 좀 약간 좀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, 미구미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 어디 가도 막 이쁘다 이쁘다 소리 듣고 좀 많이 그랬어. 정말로.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지코 동생이다 좀 요런 쪽으로 해서 이미지가 너무 잡혀버리고, 좀 나한테 예전 뭐 박 실장 이제 그 시절부터 막 갈굼도 많이 당하고 뭐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좀 이미지가 그렇게 잡혀서 그렇지. 그때 아데바이오로 시작. 형님 코는 들창코다. 그래? 자 여러분들, 이게 좀 약간 레몬 뭐 이런 거. 근데 이거 이제 술 먹으면서 한잔 먹으면 다음 날 되게 괜찮아. 몰라, 나도 이게 레몬 뭔지 모르겠어. 항상 술 먹을 때마다 이제 자연스럽게 미소가 알아서 타다 줘. 근데 이거 먹으면은 진짜 다음 날 되게 괜찮아. 나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. 뭐 시큼시큼하고 이제 이러긴 한데. 자, 얘들아. 짠. 아우, 내일 야구에 절대 지장 없어요. 집에서 뭐 한 요 정도 요렇게 먹는 술은 괜찮아. 또 안주가 좋잖아. 아, 체지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다음 주 내 평일날 이렇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까치지가 요번에는 좀 맞는 말 했네.
아유,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, 철구가 방송에서 무슨 말, 뭐 자기 방송이니까 자기 방송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뭐 시청자들한테 뭐 이렇게 방송 이제 한 게 있겠지. 그것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뭐 최군이나 나나 이제 철구랑 또 이렇게 또 따로 하는 얘기가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더 이상 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 아무튼 뭐 이렇게 방송은 방송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잘 보고 나한테 와서 뭐 철구가 형님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어우 야 진짜 그랬냐 좀 그런 건 아니야 얘들아 짜장면 먹으면서 할 수도 있는 운동이라고 아 근데 맞아 나도 쿤이 되게 고맙지 그래 아니 근데 쿤이가 진짜 인연이 되게 깊어 걔는 나 인천 방송할 때부터 자기 방송 끝나면은 맨날 내 방송 와서 예전부터 막 좀 풍선도 쏘고 막 이러면서 진짜 인연이 깊어 걔는 내 방송 예전 방송부터 봤던 친구들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?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제 잘못이 큰데 너무 눈물 나게 슬프다 나 원래 남자는 그런 거야. 남자는 뭐 실수할 수 있지, 젊은 나이에. 응? 그러고서는 그거를 계기 삼아서 다음에 더 이쁘고 더 어리고 이제 좀 이런 여자 만나서 그때 경험 이제 이렇게 좀 되새기면서 더 잘 되면 돼. 어? 원래 여자는 많아. 아 근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게 세상 이치예요. 정말로. 아 전남친 사진이 근데 어디 있었는데? 응? 어디 있었는데? 근데 좀 약간 그건 좀 약간 좀 찌질하긴 한 거지. 쓴 돈이 아깝다고 했더니 근데 내가 저 새끼 딱 닉네임 보고 하면은. 저 새끼가 뭐 진짜 뭐 명품백을 사주고 뭐하고 뭐 큰 돈을 쓰고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너한테 쓴 돈이라고 해봐야 뭐 커피값 뭐값 뭐 만나면 음식 먹고 뭐 영화비 좀 극장값 좀 약간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하면서 이제 좀 그랬을 것 같네 근데 아니 근데 진짜로 네가 네 여자친구한테 존나 해준 게 존나 많아 뭐 명품백도 사주고 뭐하고 그랬으면은 네 여자친구가 그 정도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 정말 아 여친 폰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 그 폰을 뒤졌어 네가? 어?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미소 핸드폰에 뭐 핸드폰 사진 목록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아직도 난 전혀 몰라 진짜 원래 상남자는 아니 여자친구 핸드폰을 왜 봐 왜 봐 응?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남자친구 사진이 있고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다 내 감이 있고 눈치가 있어 어우 상남자는 절대 그건 안 봐. 근데 여자들은 몰라 그래. 어? 아 오빠 잠깐 핸드폰 좀 볼게. 뭐 할게. 아니 걷다가 아니면은 내 몰래 뭐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보고 이래서 아 오빠 뭐 이런 거 뭐야 하고 하면은
난 신경 안 쓰지, 진짜로. 오빠 핸드폰 봤냐? 응? 그러면서 뭐 어쩌라고, 뭐 하면서, 진짜 난 신경 안 써. 응? 우리 같은 경우는 난 진짜 귀찮아서 안 봐. 속옷 봐서 뭐할 건데. 아니, 근데 진짜, 근데 어린 나이 때는 이제 그게 이해가 돼. 어린 나이 때는 진짜 나도 한 20대, 20살, 뭐 19살, 뭐막 이럴 때는, 야, 술 한잔 먹고 하면서, 그래, 괜찮아. 뭐 남자친구랑, 뭐, 그래, 첫 경험 언제였는데, 뭐, 전 남자친구 어땠는데, 뭐 하는데, 살살 얘기해보라 그러지. 그러다 얘기 안 하고 하면, 아, 좀 얘기 좀 해보라고. 괜찮다고. 뭐, 남자가 뭐 그런 거 듣고 뭐, 그럴 사람 아니라고. 그러다가 막상 얘기 듣고 하면은, 야이 씨발, 그냥 하면서 막 괜히 막병 내려치고 막 뭐하고, 와, 막 뭐하고. 아니, 근데 원래 좀 약간,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 좀, 혈기왕성할 때좀 그래, 어? 근데 지금은, 절대 아니지. 지금은 서른 넘어서는,